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참 기념일도 많잖아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이죠. 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또 어버이날. 각종 이렇게 연휴와 기념일들이 많은데 기분은 좋은데 아, 이게 주머니가 너무 이게 작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씀씀이는 많아지는데. 네. 이게 지금 걱정의 5월은. 맞아요. 네. 같은 마음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기념일들 정말 다 챙기다 보면, 물론 마음은 참 풍요롭겠지만, 이 걱정되는 게 우리의 통장이겠죠. 통장.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정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너무 요즘 네. 각종 물가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나 뭐 가장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외식 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보통 한 두 명이서 외식하면은 그냥 네. 한 10만 원 정도는 거뜬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4인 가족이 10만 원 갖고 외식하기 힘들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진짜. 하시잖아요. 그렇고 네. 또 치킨 많이들 시켜 드시잖아요. 치킨도 이제 2만 원 넘은지는 오래됐죠. 훌쩍 네. 넘겼잖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맞는 이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좀 뭔가 좀 분위기 있게 좀 가족들 위해서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걱정이긴 해요. 맞아요. 네, 마음은 그래도 좀 풍성하게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훈훈하고 또 따뜻한 5월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영국입니다. 오늘도 역시 화사해요. 아니, 근데 오늘따라 표정이 굉장히 좀 여유롭고 네, 뭔가 네.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제가 좀 지난주에 좀 편안하게 좀 힐링을 하고 왔거든요. 힐링! 좋은 힐링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네. 또 준비했죠. 네.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과도 함께 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촉촉한 봄비와 함께 시작된 5월. 5월이에요, 5월! 가정의 달 5월. 남들은 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올해도 혼자예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속상하게. 안 괜찮아 보이는데. 사찰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명상도 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이거 어디예요? 사찰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너무 아름다워.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은 어디론가 문득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연 속에 자리한 사찰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을 벗어난 곳에 자리한 사찰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자연 속 사찰로 함께 떠나보시죠. 짙은 녹음이 우거진 한라산 자락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마음도 허하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찰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그런 사찰에는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보물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궁금해요. 뭐예요? 두 가지. 소중한 보물 두 가지. 예. 두 가지. 뭘까요? 그 두 가지.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두 가지 보물을 찾아 사찰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초입의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커다란 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높고, 이거 지금 대략 봐도 지금 거의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16층 석탑. 아닙니다. 이 탑은 사방불 5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5층? 네. 5층은 아니죠. 이게 대략만 봐도 지금 10층이 훨씬 넘는데 5층이라뇨. 석탑을 세울 때, 층수를 세울 때는요. 네네. 기단 위에 연잎 모양의 그 초마를부터 셉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초마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5층 석탑.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게 선덕사의 보물 문화재군요. 는 아닙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아니 절에서 석탑보다 귀한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물 위에 한자들이 잔뜩 새겨져 있는 독특한 연못을 만났는데요. 혹시 이게 보물? 물 위에 좀 한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네. 이 공간은 뭐 어떤 공간일까요? 이 지금 조형 불교 조형물을 보고 이제 법성도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시조격이신 의상 스님께서 의상 스님 네. 8만 대장경을 다 공부를 하시고서는 아 이게 너무 다 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너무 어렵다. 부처님의 진리 뜻이 높고 깊은데 이걸 알리긴 어렵다 싶으셔서 요거를 함축해서 210자로 만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여기 선덕사의 보물이네요. 보물 내가 찾아온 보물 여기 딱 있었네. 내용은 정말 훌륭하지만 보물은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의 규모도 이 대단한 것도 보물이 아니고 네. 그러면 더 의미 있는 보물이 있죠. 너무 궁금한데요. 이것도 보물이 아니라니. 보물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러던 찰나 커다란 청규화 건물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리포터님이 찾으시던 보물의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왜 특별한가요? 보시면은 이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 2층? 네. 네, 그 선덕사의 중층법당이 고증을 거쳐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중층법당의 기법을 그대로 전수해서 지었다고 해서 네네.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이제서야 찾았네요. 그 보물 중에 하나네요. 네. 야. 겉으로는 2층으로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천장이 높이 솟아있는 단층 건물이었는데요. 선덕사의 대적광전은 목조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로 못질 하나 없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하나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곳 옥칠불전이라는 곳에 보관돼 있는데요. 오래된 경전이라 직접 볼 수는 없었고 안내판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문화재라고 써져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제가 찾던 이 보물을 예, 맞나요? 보물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 종교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출판이 되는 책이에요. 보통 이렇게 그 희소성이 없으면 많으면 이렇게 네. 보물이 잘 지정이 안 될 텐데.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아, 우리나라에서 1400년경에 이렇게 목판 제작을 했는데 그 목판본 자체가 굉장히 큰 보물입니다. 아... 그걸로 이렇게 처음 찍은 책. 아... 사찰 여행이라고 해서 단순히 장면 속을 거닐고 조용히 기도만 드릴 줄 알았는데요. 조선시대의 귀한 보물과 불교 문화의 진수들을 만나게 돼서 더욱 경건한 마음이 들 찰나 사찰 어디에선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보물을 찾으면서 이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 목소리도 그런데 밑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막 절에 안 어울리는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절에 다양한 행사,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행사도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 절 행사 가볼까요? 오늘 이곳에서는 가족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탑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직도 역동적이네요. 사찰이지.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건가요? 다문화센터 쪽에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라는 그래서 제가 가족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진정했어요. 네. 오늘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미리 좀 이렇게 좀 힌트 좀. 가족들 건강하고 또 많이 벌하게.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네. 스케치북이 아닌 기와장에 그림 그리는 사생대회도 열렸는데요. 기와장에 그리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기와장에 그림을 그리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가 맞춰볼까? 네. 이거는 무슨 석탑을 그린 것 같은데 네. 배경이 굉장히 화가 났네? 아 예, 약간 되게 노을진 모습을. 아 노을진 모습. 이게 한라산의 노을진 모습. 아 뒤에 보니까 한라산이 너무 예쁘더라. 이게 한라산 느낌도 있고 약간 색깔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야 네. 마음의 평온.
와, 벌써 어린 나이에 통달을 하셨네. 와. 할머니와 함께 온 아이도 눈에 띄었는데요. 흐뭇한 눈으로 손녀의 그림을 지켜보는 어르신의 모습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은 사찰 문화 체험할 때 할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찰 문화 체험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뭐가 좋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또래 애들이랑 어울려서 좋고 이런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찰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해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는 미디어 아트 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미디어 아트까지 이곳 선덕사의 매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오늘의 사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둘러봤는데 제가 이렇게 신자가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와도 될까요? 어떤 분이라도 이제 오셔서 위안을 받으시고 절에서 힘을 얻으신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점에서 환영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내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쉬며 불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 자연 속 사찰로 힐링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찰에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다니 좀 놀라웠고요. 네. 무엇보다 사찰과 미디어 아트가 만났다는 게 아주 이색적이고 참 특별해 보였습니다. 네, 아마 화면 보시면서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이번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번에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해서 사찰 문화 체험을 준비한 거고요. 사찰 안에 그 해설사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답사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숙박형 템플 스테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찰로 문의하셔서 접수해 주세요. 네. 그래요. 요즘에는 제주에서도 이 템플스테이 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종교를 떠나서 쉬고 싶을 때나 이렇게 뭐 황금 연휴 이럴 때도 가족분들과 함께 찾으면 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하고 싶었던 사찰 안에서의 그 절을 해봤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사찰의 그 보물들과 그리고 그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좀 허해지고 힘들어질 때 이렇게 그 조용한 사찰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최고의 보존은 활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사찰 문화재와 함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욱더 자리매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자연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랜만에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정종, 왜요? 뭔가 왜 이렇게 인위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왜요? 네. 우군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가 이런 인사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시죠? 아이돌 가수 아이돌들이 하지 않나요? 아이돌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만나 뵙고 온 분들은요, 네. 이 어마어마한 아이돌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바로 연습생. 연습생이요? 이 연습생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귀여운 외모의 카리스마까지. 와. 그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엄청난 애티튜드요. 엄청난 엘레강스한 품격까지 합니다. 이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피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화제 인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야, 이게 제주죠, 그죠? 야, 역시. 오늘 우리 어디 갑니까?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를 보니까 뭔가 제주한 곳이네 보니까, 그죠?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꿈이요.
아련하지만 저희 꿈은요. 아. 아이돌 데뷔 요. 가 꿈이었습니다만. 네. 오늘 아이돌 데뷔 시켜드릴게요. 어? 네? 저를요? 데뷔 아이돌. 아이돌? 우와, 진짜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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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자, 드디어 나의 진가를 보여주러 출발. 어? 이제 진짜 연습생 나오는 건가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 제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귤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 바로 그 우리구나. 기획사가 됐습니다. 아, 기획사. 됐고. 네. 됐고. 머리 됐고. 아, 아. 헤이, 헤이, 헤이. 좋았어. 완벽해. 오케이. 둘, 셋. 헤이. 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돌, 아이돌. 한번 오디션을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오디션. 오디션 전문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일단 준비해 온 걸 한번 볼까요? 아, 준비해 온 거. 큐. 네. 자. 요. 호. 후. 호. 호. 쇼프. 요. 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이 부족해 보여요. 네. 잘 봤고요. 재능과 끼가 넘치시는데 저희는 사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유기견 입양 홍보를 하고 있는 엔터입니다. 네? 유기견? 어? 아, 그 사람이 아니고요. 누나들의 심장을 저격하러 왔다. 개성 있는 외모로 자기만의 매력을 뿜어내는 귤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작고 귀엽고 하얗고 이런 모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입양 홍보랑 임시 보호처를 구할 때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난관을 좀 타개해보자. 어떻게 언니 이모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입양해주세요 말고 임시 보호해주세요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유쾌한 컨셉트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보자 라는 마음에서 제주 텐제린지, 제주 만다린지 이런 식으로 좀 제주의 특색을 살려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들이 좀 데뷔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랜선 이모들과 함께 지금 쿵짝쿵짝 맞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귤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에는 두나현 씨의 반려견 금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낙현 씨가 직접 구조했던 아이인데요. 함께 제주로 내려와 산책을 다니던 중에 쓰레기와 생활하던 다른 유기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마음이 바로 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게 된 거죠. 1일 매니저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매니저요? 네. 저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매니저요. 아, 오렌지 매니저예요? 오늘 저희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저에게 가득 기대를 부풀겠지만은 결국엔 또 당했네요.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아티스트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겠습니다. 오렌지 화이팅! 연습생이라서 연습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스케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니저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오전 10시, 연습생의 활동은 멋진 바다 풍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와, 잘했어요. 가자. 보통 이렇게 산책시키면은 얼마 정도나 걸어요? 아, 저희는 금배에는 하루에 한 4번 정도 나가는데 배변 때문에 저희 그 데뷔하시는 가족들은 2회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어떤 강아지가 그 실내에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산책이니까. 맞아요. 근데 대표님도 이 산책 시키면서 네. 운동이 꽤 되겠어요. 아, 엄청 돼요. 이게 아랫배가 푹 들어가고 감기 안 걸리고 만병통치. 만병통치. 만병통치예요. 야. 반려견을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씻고 산책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귤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오렌지의 다음 스케줄은 무엇일까요? 아, 화보 촬영. 바로 인생샷 아니죠. 견생샷 화보 찍기입니다.
견생샷이에요. 그러네요. 엔지 최고. 너무 귀엽다. 아, 옆모습 좋고. 좋았어. 애들 가족을 찾아주고 싶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다가 걔의 사진만 보고도 성격이 떠오를 수 있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셔야 할 텐데 조용하면서 기품 있는 우리 오렌지 연습생의 포즈 한번 보세요. 아, 생각보다 우리 아티스트가 굉장히 정적이고 우리 생긴 이미지와 다르게 아주 감수성도 여리고요. 혼자 알아서 다 하더라. 아주 편했습니다. 매니저 할 맛 나겠네요. 일일 매니저였어요. 아주 일일 매니저. 왔다 갔어. 난리가 난리. 자, 데뷔. 멋지게 화보 촬영까지 마쳤다면 이제 SNS에 업로드할 시간. 요즘은 또 SNS로 소통 필수잖아요. 아이돌도 보면. 구나현 대표님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지는 순간인데요. 사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올린답니다. 대표님이 작업하는 동안 오렌지는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데요. 나름의 사회화 훈련 중이랍니다. 짜잔! 어떤가요? 우리 아티스트 오렌지의 따끈따끈한 신상 화보인데요. 이렇게 SNS에 올리는 화보들이 꽤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우, 부러워라. 아, 너무 귀엽다. 실제로 이 화보들을 통해 대부분의 연습생이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오렌지도 언젠간 꼭 데뷔할 수 있겠죠? 오렌지 홍보에 열을 올리던 구나현 대표님이 또다시 찾아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긴 어디죠? 혹시 숙소인가요? 아니 대표님, 아까 좀 어디 다녀오신 것 같던데. 뷰렌터 이전에 구조화했던 들깨 출신의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지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고 줄 트라우마가 있어서 줄에 대한 이것저것 연습을 하는 걸 하고 왔어요 지금. 아, 줄 트라우마요? 네, 올가미에 대한 약간 공포 같은 게 있고 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산책을 해야지만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귤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후보 햇님이 아직은 낯선 사람도 또 줄을 매는 것도 어색하지만 마음을 열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언젠간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가족을 찾지 못하는 애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겁나고 무섭더라고요. 애들의 가족을 찾아주지 못할까 봐. 아유, 또 울컥하시네, 그 대표님. 그래서 손으로 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데? 겁이 날수록 연습생 홍보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열띤 홍보 덕분일까요? 17마리의 연습생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데뷔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렇게 데뷔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하죠. 가장 최근에 데뷔한 감귤이라는 애를 작년 10월에 가족에게 데려다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산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 마포구라는 곳에서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 몇 명이나 오지 하고 손으로 꼽다 보니까 한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꼽던 게 언젠가 되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같이 산책을 하는 귤 가족들이 10명이 넘어가네, 20명이 넘어가는데 되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때는 손을 꼽는 게 같이 산책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같은 팀이었던 제주 만다린즈의 친구들은 모두 가족을 찾았지만 오렌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오렌지의 매력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그저 속상할 따름입니다.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저거 보십시오. 네. 딱 마지막으로 우리 렌즈를 데뷔를 위한 기원하면서 한마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직 데뷔 못한 제주도의 명물, 제주도의 자랑 오렌지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우리 큐렌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예. Yeah. 사람 잘 따르고 애교 많은 오렌지. 오렌지의 매력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얼른 연락주세요. 귤 엔터로 오세요. 오렌지 데뷔 가자! 어떤 강아지든 사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귤 엔터테인먼트에 현재 있거나 앞으로 들어올 모든 연습생들의 데뷔를 기원합니다.
아, 역시 정정우 리포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연습생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연습생, 연습견 친구들을 입양하려면 어떤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바로 그 강아지에 대한 사랑만 팍팍 느끼실 준비가 있다면요. 일단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 2회 산책은 필수고요. 그리고 네.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반려견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루에 12번 이상 궁디팡팡도 해주셔야 되고요. 손도 만져줘야 되고요. 궁디팡팡. 네. 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뭐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인 것처럼 나열을 했지만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인별그램의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네. 우리 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과 네. 직접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전화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많이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반려견도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서로 신중해야지 좋겠죠. 네. 앞으로 또 이 귤 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연습생들이 또 생겨날지 기대가 네. 되는 한편 근데 또 이런 연습생들이 많아진다는 게 또 좀 속상한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같이 가져보게 되네요. 네, 어쨌든 입양이라는 표현을 이제 대비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반려견을 입양하는 방식을 좀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빨리 우리 오렌지도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비하나요? 다음 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제주 MBC 라디오 윤상범 아나운서의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한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음날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 워낙에 노정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연장 선상에서 지금 벌어진 일 같거든요. 본인이 이제 소위 이제 분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는 사실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 과연 그런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예. 이제 개인적인 의문도 좀 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는 심심한 이제 어떤 조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예.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뭐 안타까운 죽음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노정 관계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뭐 민주노총은 빠졌지만 예. 노사정 대타협도 있었는데 아, 예, 예.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노총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괴롭히면서 예. 정권을 유지하는 그 태도라서. 그런 과정에서 좀 빚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신을 하신 노동자께서는 그러니까 보니까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다른 두 명의 조합원과 함께 예. 그러니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었고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죄 없이 내가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그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예, 그렇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다. 이것은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건설 노동자분 중 일부를 예. 소위 말하는 건폭이라고 이제 규정해버리면서 예. 이제 정권 차원의 대규모 이제 옛날 조폭 잡듯이 해버리니까 예. 상당히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럽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 형성돼서 지금 강대강에 계속
가는 과정인 거죠. 뭐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 돌아가실 분신한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 영장 실시 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제 건설노조, 건설노조의 성격이 우리가 보통 아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에요. 건설 노무자들은 이제 항상 어떤 기업에 고용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노동조합법이 이제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중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법 체계에서 어떻게 정합성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법률 앞에서 어디까지가 정당성을 걷는 것이고 한계인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감내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요건은 윤석열 정부하고 또 원희룡 장관께서 아주 앞장서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 대다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불법 파도금 문제, 임금 체불, 저임금, 부당해고, 심지어 산재도 제일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서 노동조합을 괴롭히거나 탄압을 하면 정권의 지지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것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생긴 거고 계속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부 5월 10일이면 출범 1주년인데 취임 1주년인데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약간의 퇴진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갈 상황이고요. 노동자들은 이제 5월, 6월, 7월까지 해서 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제 타협점이 없으면 이제 정권과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대결 구도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기존 법률을 좀 개정해서 건설노조의 어떤 활동 범위를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당들이 좀 이 부분을 좀 팔짱을 끼고서 그냥 구경마구용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이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건설노조에 대한 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무부는 이제 법무부보다는 검찰이죠. 검찰의 입장과 그 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거를 노동법의 개정이나 어떤 대상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갈 거는 고용노동부가 중후부처인데 어쩌면은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할 때는 국회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정부랑 국회랑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부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예. 여당과 야당도 지금 뭐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붙여서는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야당도 사실은 이제 집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참여하고 있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구호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입법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부분은 참 그 노동계에서도 야당에 대해서 좀 비판이 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 야당이요? 아 여당 얘기다 야당으로 결국까지는 최저임금 교섭도 이제 해야 된답니다. 예, 이것도 난감한 난제입니다. 예, 2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얘기하는 금액 차가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2,000원 이상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경영계 쪽에서는 뭐 정확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보통 동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결국은 이제 중간에 계셨던 공익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일부 조금 더 올려주는 수준에서 타협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의지가 거의 지금 다 반영된다고 보면은 되는 구조입니까? 그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거의 사실 근데 정부의 의지대로 갑니다. 정부의 입김 많이 작용하겠죠. 이 노동 관련된 그 위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축위원, 그 이제 노동 노축위원 있고 또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분쟁을 심사하는 지방 노동위원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 노동위원회. 그러면 이제 그 사축과 노축이 대개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내면 그 두 분의 의견을 빼고 나머지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에 그런 식으로 똑같이 결정이 된다면 예측치는 만 원을 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만 70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 원 좀 넘는 250만 원, 240만 원 사이 금액이 좀 나온다 그러는데 예.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작년도 연평균 소득이 230만 원, 24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님보다 알바생이 더 얼굴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고용을 안 하겠죠. 안 하고 뭐 키오스크를 쓴다든지 서빙 로봇을 쓴다든지 하면서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 여기 또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설계에 참여한 권순원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면서 또 논란이 됐었군요. 이것도 그렇죠. 있었고. 이분이 어쨌든 네. 예. 저는 그분이 이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노총에서는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69시간제를 네.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노동에 네. 대해서 노동계에 대해서 별로 좀 좋지 그러니까 못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분이 거잖아요. 설계한 69시간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예. 내용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형태나 예. 어떤 종류에 따라서 신축성을 두자, 예. 어떤 탄력적으로 예. 운영하자.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더 예. 노동의 총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뭐 후보 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 또 노동의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시행해보기 전에 무조건 그렇게 전제를 깔고 예. 그 반대하면은 뭐 새로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두 분 짧게 한 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이제 탄압한 대상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 좀 필요합니다. 저는 뭐 사실 노동계에 대한 요구보다도요. 역시 예. 이제 정부와 여당, 예. 야당, 국회에 대한 요구인데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개개인의 자기 삶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반응에 어떤 정치적인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더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예. 보여주시면 국민은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면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노고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휴일로까지 지정된 근로자의 날인데요. 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건설 노동자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좀 고인의 명복도 함께 빌어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 노동 현실이 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말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더욱더 많고 또 노조의 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열악한 고용 구조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정말 진정한 노동 개혁이 될 때까지 이런 노동 정책들이 또 잘 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죠. 네. 문화 코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도민 리포터 친구가 함께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귀엽고 깜찍한 도민 리포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리포터 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이나초 3학년 원채연입니다. 또 주아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주아 자기소개 자기를 한번 소개해주세요. 듣기는 만들기입니다. 주아는 어떤 만들기를 잘해요? 그냥 만들기. 그냥 만들기. 그렇죠. 그냥 만들기죠. 그러니까요. 만드는 게 좋아서 만드는데 왜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러면 채연이도 자기소개 해볼게요. 댄스를 좋아합니다. 오, 채연이 한번 댄스 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둘이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둘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죠? 뭐가 이렇게 어색하죠, 느낌이? 둘이 오늘 안 친해요? 안 친한데? 친구가 아니었어요.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두 친구가 여기 왔어요. 뭐 하러 모인 줄 알아요? 웹툰. 웹툰 어때요? 웹툰 그리기 좋아요. 좋아요? 좀 좋으면은 신나게 한번 좋아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리액션을 네. 구걸하죠. 아니 우리 PD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좋아요. 웹툰 그리는 거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우리 웹툰 그리러 같이 가볼까? 응. 어, 귀여워. 어디까지 가야 돼? 아, 이 문화 현장에서는 우리 꼬마 동인 리포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좋아요. 우리 웹툰 선생님 찾으러 같이 가볼까? 어디 있지? 저기 선생님인 것 같아. 뒷모습만 보고 네, 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 작가님, 웹툰 그리는 작가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주도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재밌고 또 소소한 그런 스토리들을 웹툰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제 질문 끝났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웹툰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유지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지토툰이라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알아요? 네, 유명해요. 지토툰? 네, 인터넷.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상사들은 다 외근을 가고 사무실에는 저랑 이제 후배 직원 한 명만 있었는데 같이 수다 떨면서 낙서를 하다가 이제 이면지의 끄적인 만화를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웹툰을 그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렸던 만화 혹시 보고 싶어? 궁금해? 네. 하나 보여줄까? 이제 제주도 그 토박이인 친구가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주 사람 전화통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썼어. 제주 사람 전화통화 특징? 어. 어. 그래. 아. 저 회사에서 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대잡인데요. 어. 아, 웃음만 나와요, 웃음만 나와. 반. 어. 아란. 나 한 글자로 그냥. 저희 국장님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장 얘기를 많이 그리고 일상 얘기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공감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생 친구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저의 일상에서 본인의 일상을 찾고 또 거기서 공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반응들이 제일 많습니다. 9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군요.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되려면은 꾸준히 그리고 또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주아도 나중에 웹툰 작가가 되려면은 그리는 걸 좋아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을 했으면 좋겠어. 만화 그리기 수업을 해볼 건데 우리는 오늘 네 컷 만화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내용으로 만화를 그릴지 구상을 먼저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은 채은이랑 주아랑 만화로 그려보고 싶었던 일들이 있나요? 네, 우리 리포터들이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잠자기 전에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이렇게 딱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은 이거 그려야겠다. 뭐 오늘 방문했던 맛집이 되게 맛있었는데 또 거기서 어떤 재밌던 일들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를 다시 기억을 하고 또 핸드폰에 제가 메모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려야 할 웹툰이 산더미입니다. 틀리면은 뒤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아. 벌써? 뒤에다 할까? 아마 아이들의 그 좀 독특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언니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함도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컷의 구상 이런 것들을 그런 어린 친구들이 구현해낼 때 되게 신기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독창적인 그런 그림이나 이야기들이 많아요. 머리는 이따가 색연필로 칠해도 돼서 끝까지 안 칠해도 될 것 같아요. 눈이 잘 그리네요. 채은이 그림 중에 그 이불을 꽃무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이불이라고 하면 그냥 네모, 뭐 동그라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위에 꽃무늬를 이렇게 다시 그리고 또 그 위에 다른 색상을 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채은이가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 좀 해줄래? 가장 파티하라고 소개하는 그림이고 좋다고 말하는 그림이고 즐겁게 피구하는 모습 이거는 잠자는 모습. 주아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잘 그렸는데 혹시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한테 설명해줄 수 있어?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랑 놀러 갔는데 기전을 씻고 그래서 국물이하고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림 오늘 그려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그려보고 싶어? 네. 약속? 다음에 같이 만나기? 좋아요. 처음으로 웹툰 그려봤는데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행복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너무 좋았어. 다시 리포터로 돌아왔어요. 다음에 선생님 강의 또 들으러 올 거야? 네. 고마워. 꼭 약속. 약속. 재주음 씨의 데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원채은 강조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 계획은 제주도 웹툰 작가 하면은 바로 지토툰이 생각날 수 있게 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웹툰 작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작가님에게도 그렇고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주아야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나중에 주아가 만화 그리면 언니가 꼭 볼게. 아, 언니 아이돌 되면 내가 응원해 줄게. 오, 친해졌는데요, 그새? 언니 동생 사이로? 그러게요. 약속도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아, 우리 채은 주아 친구들이었죠. 도민 리포터 친구들 너무 귀여웠고요. 또 아주 어린이날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송도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사실 어린이날 연휴 맞아서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고 계시고 또 제주에 계신 분들은 연휴에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뭐 무료 행사 또 무료 관람 공연들이 있으니까요. 또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재밌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